아하하, 네, 그 호구들이야 부탁하면 알아서 죽어주겠죠. 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마비노기에서 익히고 잠수되고 묻혔던 컨텐츠, 바로 마비노벨 컨텐츠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비노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묻힌 컨텐츠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다른 분이 만든 거랑 보면요, 필사 퀘스트가 대부분인데 이게 뭘까 한번 해볼까요? 자, 열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격렬한 분노를 느껴본 적 없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웃기거나 컨텐츠를 한번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지금부터 만들게요. 자, 각자가 마비 노벨을 만들어서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비 노벨 가봅시다. 자, 작성. 자, 한번 저장해볼까요? 보자. 일단 나오는 것들을 좀 봅시다. 아, 이렇게 돼 있고요. 별로 없고. 여기서는 음악들도 이렇게 쭉 있고요. 음악들도 아직 많이 있진 않아요. 효과음. 캐릭터. 아, 소재집을 사야 돼요? 아, 그래요? 자, 소재집. 자, G23 템페스 소재집은요? 어디 있을까요? 도랭에게서 얻을 수 있죠. 도랭 가볼게요. 일단 먼저 찬스해볼까요? 얘한테 G23 템페스 소재집을 얻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자, 템페스 소재 이런 거 얻을 수 있죠. 누르면은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진 채로 노벨을 키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투르, 미르올 다 나오죠. 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스쿠업틴도 있고요, 루이노 두우카도 있고요. 캐릭터들이 중요하죠. 캐릭터 누가 있을까요? 하기, 피네, 피르아, 톨비쉬. 아, 이 버전도 있네요, 톨비쉬. 아, 메이븐 좋겠다. 자, 메이븐 사제. 자, 호호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해저 바다 끝까지 묻혀버린 캐릭터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야, 다 끝났다. 이미 저 끝났어요. 자, 마감해버리고 한번 볼까요? 마비 노벨 제목, 잊혀진 캐릭터 콘테스트.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만든 마비 노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에린 최고로 해저 바다 끝까지 묻혀버린 캐릭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서 MC를 맡은 성당사제 메이븐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허허허, 역시나 아무도 없군요. 끝! 마감하자. 자, 작가 해볼까요? 마비 노벨에 관하여 마비 노벨 작가로 등록하기. 등록한다? 오케이. 이제 오늘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마비님 노벨을 다 만드셔가지고 한번 어떤 노벨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일 먼저 아라더님의 노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라더님 어떤 노벨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뭐죠? 제 일상을 담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없어 너무 짧습니다. 오케이, 봅죠. 자, 마비 노벨 볼까요? 자, 오늘의 마비일. 자, 볼까요 한번? 어떤 일이 있는지 볼까요? 덩컨 나오네요. 후후, 밀리의 시한 놈들. 오늘도 업데이트가 있으니 날 쪼로록 찾아오겠지. 그 놈들 맨날 뭐 해주기 겁나 안 입고 온데, 에, 뭐 줄 때마다 한 천수씩 받아볼까? 그걸 받아다가 밀레시안 놈들을 다 그지로 만들어주겠어.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네요. 아, 던컨 자식, 안 그래도 언퇴할 때마다 돈 자꾸 올려서 받는데 열받는데, 이젠 이벤트 테마나 준대 천수를 받냐? 에이, 이벤트 안 해! 인생은 이장노기 수자노기 아니겠어? 길로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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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복작복작하던 덤바튼 광장에 비어있다. 어찌된 일이지? 그렇다. 길먼들은 전부 밀레시안이라는 호칭에 맞게 다른 별로 여행을 떠나버린 것이다. 아, 심심맨. 거기 지나가는 밀레시안씨? 한가하신 오늘의 일일 퀘스트 진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사요. 아, 내 애인이야 만나러 가겠다. 어, 밀레시안님 아니십니까? 여기서 뵙다니 참 오랜만이군요. 안녕, 내 사랑? 오늘도 눈부시군요. 어맛! 쑥쑥! 근데 밀레시안씨 요즘 새로운 애기를 사귀셨다 들었는데 이거 뭐 막장이야 진짜. 밀레시안, 그치만 아이던 짱 킹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한테 관심도 없는걸. 됐습니다. 새 애인하고 놀러 가보시지요. 아이던이니까 했다. 따흡, 여기서 수영이 나을거야. 후엥. 이건 눈물이 아니야, 이건 강물입니다 여러분. 아유, 저 칭숭맞고만 저거 청소만가 에그 쯔쯔쯔쯔쯔. 타이틀 내 이름을 달아놓고 저게 뭔 짓인지
난 꿀쟁이에 상관없지만 뭐 적상 받을 때마다 보답으로 소문. 야 봤어? 어머 대박! 마상의 바람둥이였던 거구만. 으이그. 아 잘 왔습니다. 아이고. 자 이번 작품은 벚꽃대랑님의 멸망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에린입니다. 자 볼까요? 오오 분위기 봐봐. 오 나쁘잖아.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땅은 무너져 내리고 강은 메말라가며 에린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 이게 신의 영향 때문인지 과거의 큰 전쟁 때문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에린의 살아있는 존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자 에린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한 결과 나온 방법 두 가지였어. 첫 번째 방법은 팔리아스와 성소의 힘으로 붕괴를 멈춘. 두 번째 방법은 과거 이계신이 했던 것처럼 다른 세계의 힘을 훔쳐와 붕괴를 막는 것. 오! 첫 번째 방법으로 뮬리다크와 함께 영혼을 제물로 에린을 구한다. 엔딩 1. 붕괴가 멈췄어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뮬리다크가 나가긴 하지만 신성 봐 신성. 밀레시아니아 널리도록 말하니 또 위험을 갈아넣죠. 와 진짜. 아하하. 네. 그 호구들이야 부탁하면 알아서 죽어주겠죠. 와 세상에. 두 번째 방법 다른 세계를 침범하여 재물을 삼다. 엔딩 2. 브리나크의 힘으로 다른 세계에 오는 것에 성공했다. 이제 에린의 성소와 같은 곳만 찾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는 왜 어두운 복도지? 고스트 같은 존재가 가면을 쓰고 다니나 뭐라고? 덕권이야. 여기서 덕권이가 나와? 덕권이? 이렇게 해서 그림자 복도로 간 밀레시아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아 일단 참여해주신 우리 아라더님과 벚꽃이라는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가 일단 마비노벨 컨텐츠고요. 전 다음에 다른 분들과 함께 더 많은 마비노벨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료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유바!